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알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산다는 것이래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의 수많은 기억 중에서 가장 행복했거나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행복한 상상은 우리를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소보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을 행복한 잠자리로 안내할게요. 제목 아기 돼지 삼형제 글 조지프 제이콥스 옛날 숲속 어느 작은 집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엄마 돼지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1년, 2년, 3년 세월은 흘러 엄마 돼지는 점점 나이가 많아졌어요. 아기 돼지들도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었죠. 엄마 돼지가 또르르 눈물을 떨구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 집을 떠나서 살 곳을 각자 구해보도록 하거라. 참, 숲속에 몸집이 아주 커다랗고 무서운 늑대가 있단다. 아주 조심해야 돼. 늑대가 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알겠지? 엄마 돼지가 작별 인사를 하며 당부했죠.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를 안심시키며 입을 모아 대답을 한 뒤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누군가 멀찌감치에 서서 집을 나서는 아기 돼지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배고픈 늑대였죠. 토실토실 아기 돼지를 좀 봐. 아,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군. 게으름쟁이 첫째 돼지는 실룩실룩 엉덩이를 흔들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킁킁킁 꽃향기를 맡았어요. 아, 빨리 집을 짓고 꽃밭에서 놀아야지. 그때 한쪽 길 옆에 높이 쌓여있는 집더미가 보였어요. 그 옆 볏짚을 든 농부 아저씨에게 말했죠. 아저씨, 볏짚 좀 주세요. 볏짚을 달라고? 볏짚으로 뭘 하게? 아, 제가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하나 만들 거예요. 농부 아저씨가 걱정스러워하면서 볏짚을 건넸어요. 볏짚으로 집을 지으면 바람만 휙 불어도 쉽게 날아갈 텐데. 첫째 돼지는 아저씨가 준 볏짚으로 설렁설렁 엮어 집을 지었어요. 첫째 돼지는 자기가 만든 집을 보면서 생각했죠. 아, 내가 만든 집이 역시 최고야. 이렇게 집 짓는 게 쉽다니. 아, 이제 놀아야겠다. 그때 무서운 늑대가 첫째 돼지네 집으로 찾아왔어요. 떡떡떡,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줘.
첫째가 바들바들 떨며 문을 꼭꼭 잠갔어요. 싫어요. 절대로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날 잡아먹을 거잖아요. 첫째 돼지는 늑대를 조심하라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럼 집으로 대충 지은 이 집을 휙 날려봐야겠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있는 힘껏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볏짚으로 만든 집이 들썩들썩 움직이더니 그대로 휙 홀랑 날아가 버렸답니다. 어찌나 바람이 센지 아기 돼지는 멀리 날아가 버렸고 젖먹던 힘까지 뛰어 달아났어요. 형제들과 헤어져 들판을 걸어가던 잠꾸러기 둘째는 길 옆에 높이 쌓여있는 나무들을 보았어요. 나무들 옆에 서있던 아저씨에게 말했죠. 아, 아저씨, 나무 좀 주실래요? 나무를 달라고? 나무로 뭘 하게?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거예요. 아저씨는 둘째 돼지에게 나무를 주었죠. 둘째 돼지는 그 나무로 뚝딱뚝딱 금세 나무집을 지었어요. 둘째 돼지는 자기가 만든 집을 보며 생각했죠. 와, 아주 잘 지었다. 역시 난 못하는 게 없어. 어서 잠이나 실컷 자야지. 그때 첫째가 헐레벌떡 달려오며 외쳤어요. 둘째야, 어서 숨어. 늑대가 쫓아와. 돼지 형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어요. 잠시 뒤 늑대가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아기 돼지들아, 문 좀 열어줘. 돼지 형제는 낑낑대며 문고리를 부여잡았어요. 싫어요. 우리를 잡아먹을 거잖아요. 열어주지 않으면 얼렁뚱땅 지어놓은 너희 집을 휙 바람에 날려버릴 거야. 버텨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러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있는 힘껏 바람을 불었죠. 그러자 나무로 만든 집이 덜컹덜컹 움직이더니 그대로 금세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산산조각이 난 나무집의 지붕을 붙잡고 두 아기 돼지는 멀리 날아가 떨어졌는데 늑대에게 잡힐세라, 걸음아 날 살려라 열심히 또 뛰었어요. 부지런한 셋째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떤 집을 지을까? 그러다가 언덕에서 벽돌 장수를 만났죠. 그래, 바로 저거야. 벽돌로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지. 셋째 돼지는 벽돌 장수에게 말했어요. 저 아저씨, 벽돌 좀 주세요. 벽돌을 달라고? 벽돌로 뭘 하게? 아, 제가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집을 튼튼하게 만들 거예요. 아저씨는 셋째 돼지에게 벽돌을 주었죠. 셋째 돼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정성껏 벽돌집을 지었어요. 우와, 드디어 벽돌집이 완성되었어. 아주 멋진 집이로구나. 셋째가 집 안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형들이 소리치며 헐레벌떡 뛰어오지 않겠어요? 셋째야, 큰일 났어.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재빨리 벽돌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꼭 잠갔어요. 잠시 뒤 늑대가 생글거리며 벽돌집으로 다가왔어요. 아기 돼지들아, 어서 문 좀 열어줘. 안 그러면 벽돌로 차곡차곡 지은 이 집도 휙 날려버릴 거야. 셋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절대로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뭐야? 네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늑대가 입김을 후후후 하지만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무척 배가 고팠던 늑대는 아기 돼지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벽돌집 주위를 어슬렁 어슬렁. 아하, 이를 어쩐다. 아기 돼지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좋은 수가 없을까?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며 집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 굴뚝을 보고 무릎을 탁 쳤죠. 오, 옳거니 굴뚝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늑대는 지붕 위로 훌쩍 뛰어 올라갔어요. 지붕에서 늑대의 발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왔어요. 어? 위를 봐! 늑대가 굴뚝으로 들여오르나 봐! 밖을 내다보던 첫째 돼지가 소리쳤어요. 그때 막내 돼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아, 그래! 그거야! 벽난로에 솥을 올리고 어서 물을 끓이죠! 그러고는 굴뚝 바로 밑에 두었답니다. 잠시 뒤 아무것도 모르고 좁은 굴뚝을 낑낑대며 내려오던 늑대는 뜨거운 물이 팔팔 끓는 물에 붕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 뜨거워! 늑대는 엉덩이가 새빨갛게 익은 채 엉엉 울며 불이 나게 달아났어요. 그 뒤 언덕 위에는 벽돌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게으름쟁이 첫째와 잠꾸러기 둘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거든요. 혼쭐이 나서 도망친 늑대는 그 후로 다시는 아기 돼지 삼형제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토실토실 아기 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언제까지고 엄마 밑에서만 보호를 받은 채 살아갈 것만 같았던 아기 돼지들. 아기 돼지들이 홀로 서기를 하며 맞게 되는 험난한 여정과 배움의 지혜. 어쩌면 우리는 모두 나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늑대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존재니까 무조건 피하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제 아무리 강력한 상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꾀를 내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로 해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꿈속 나라로 여행을 떠나길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